안녕하십니까. 국민카TV 이대관입니다. 네, 오늘 칼같이 무서운 추운 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 부산이 너무 춥네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이거 혹시 성공했나 하면은 하는 차 벤츠입니다. 벤츠를 보시면서 함께 느끼겠습니다. 성공의 느낌. 네, 보시면은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열선 시트. 네, 조수석도 메모리 시트와 열선 시트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벤츠는 외차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밑에 전자 파킹 들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한 점보다는 단순합니다. 외관적이나 우드가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 하면은 아까 보셨듯이 센터피시아에는 없던 기어봉이 바로 옆에 와이퍼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벤츠의 특징이죠. 벤츠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벤츠의 특징으로 이제 기어봉이 와이퍼에 있던 자리에 있다는 걸요. 한 번씩 헷갈릴 때도 있지만은 이제 벤츠를 타신 분들이라면 항상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시죠. 처음 벤츠를 타시면은 굉장히 찾기 힘들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많이 헤맸답니다. 네, 기어봉을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대로 내리게 되면 D가 들어가고요. 올리게 되면은 후진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옆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P로 장애동으로 바뀝니다. 뭔가 모르게 처음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사용을 계속 하다 보시면은 조금 더 편리한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썬루프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외제차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썬루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제 나오는 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딱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똑같은 등급으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동일한 썬루프에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썬루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차량 잘 보셨나요? 성공의 느낌 느껴보셨나요? 차량이 어떤 차량 같으세요? 어떤 시리즈 같으세요? S시리즈 같으세요? 아니면 C클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처음 앞면에서만 봤을 때는 전혀 느낌이 없었거든요. S클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 차량은 C클 220D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S클과 거의 길이 빼고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디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다 보니까 S클처럼 고급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아방가르드보다는 확실히 익스클루시브가 더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이제 젊은 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누구나 탈 수 있는 느낌으로 아마 벤츠가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C클은 거의 다 아방가르드를 제일 많이 타요. 그리고 제일 또 젊은 분들이 더 C클을 더 선호를 많이 하고 많이 타다 보니까 아방가르드 매물이 점점 더 많은데 아방가르드보다 조금 가격이 조금 더 좋은 익스클루시브가 이제 헤드업도 들어가 있는 이 차량 매물이 조금 희귀하고 잘 없는 차량입니다. 흰색에. 그리고 키로수가 무려 45,000km입니다. 16년에 45,000km C220D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지금 내부 상태나 영상을 보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엄청 시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세차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차주분이 거의 병적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까지 보시면은 아까 계기판을 보여드리면서 핸들 커버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핸들 커버도 고객님이 이제 가죽이 벗겨질까봐 커버까지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저분하시다면 벗기면 바로 새 핸들처럼 깨끗한 차량이에요. 그 정도로 병적 관리를 한 차량이라서 시트 하나하나 해지만 없습니다. 전혀 16년이라 볼 수 없게 거의 지금 막 뽑은 신차와 같은 동급인 느낌이 들어요. 보고 판단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느끼면서 연락 주십시오. C클 익스클루시브 220D입니다. 확실히 아방보다는 느낌이 다릅니다. 보고 판단하세요. 이거 이 차량 할부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아, 벤츠는 어떻게 하면 타지?
벤츠는 얼마면 타지 하고 많이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벤츠 시클 16년 45,000km 할부로 했을 때 차량이 한 달에 60만원, 60만원이면은 성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공을 느끼도록 노력해 봅시다. 깨끗한 차량, 새차 같은 차량 항상 보여드리면서 제일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함께 타시죠. 성공. 자세한 금액은 저한테 전화로 직접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대한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성의성씨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태는 자신 있습니다. 직접 보러 오십시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언제든지 미리 전화만 주시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국민카TV였습니다. 벤츠.